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루트 샤크라는 네트워크 분석할 때, 패킷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루트 샤크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와이어 샤크, 예, 딱 생각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 옆에다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네트워크 맵 같은 거 구축할 수 있고 TCP 세션 같은 경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킷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ID 계정, 패스워드 그런 계정 같은 거나 아니면 암호화된 이런 암호 해시 값들을 추출하는 이런 용도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브루트 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리뷰된 이렇게 화면들을 보시면은 뭐 GUI는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딱 봐도요. 그런데 뭔가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시면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인스톨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활용한다면은 요 아래 있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 가상 환경에다가 전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설치가 되어야겠죠. 자, 설치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이쁘네요. 예, 아이콘이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PK 파일들을 여러 곳에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이 PK 파일들 뭔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은 메리어 트래픽이라는 사이트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머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포함된 이런 PK 파일들을 테스트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식적인 사이트 있죠? 아까 그 여기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데몬으로 여러분들이 피켓 example 파일들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또 와이어샤크에서도 이런 피켓 파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켓 파일들을 뭐 하시던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렇게 침해 사고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사용했던 그 피켓 파일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한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로 하나씩 우선 하나씩 불러볼까요? 그래서 통캐 업로드라는 파일들을 이렇게 한번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run이라는 요 명령어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분석이 됩니다. 뭔가 이제 네트워크 사용해 봤더니 어떤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이어샤크하고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할 때 우리 네트워크 포렌식 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버전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사실요. 근데 아마 요거의 기능, 이 브루트 포스 샤크의 그 좋은 기능은 아마 이렇게 빨리 맵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맵만 보면은 조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캐 사이트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제가 그 다음에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했던 HTTP 테스트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통캐시라는 것을 입력을 했던 거 입력, 이게 계정 정보죠. 이게 계정 정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트에다가 이제 시도한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브루트포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넣었던 그런 공격 사례를 연다면 아마 여기에 계정 정보가 엄청나게 뜰 것 같죠. 네, 엄청나게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캣통캣이라고 입력했던 거나 테스트 입력했던 것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가 정보들이 분석이 됩니다. 요거 괜찮죠? 요거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 불러왔습니다.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한 1분 정도? 예, 그렇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뭐 테스트 통캣, 이렇게 접속했던 정보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아마 그 도구의 제일 장점은 요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접속 정보들을 찾을 때 이 플로우를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세션 정보입니다.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IP하고, 그 다음에 뭐 포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세션으로 연결됐던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 패킷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 정보, 예, 볼까요? 포트 정보는 192.168.9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패킷 정보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예,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와이샤크나 그런 것들 도 같은 경우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TCP 스트림이나, 예,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 마이너도 어느 정도 패킷 정보들을 좀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그런 IP들을 이쪽에서 빠르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그 정보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본다면은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하고 네트워크 마이너보다 더 좋냐, 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보조 도구로, 예, 같이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PK 파일들을 한번 불러와서 한번 여러 가지 형태,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몇 번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사용할 수 있을까 않을까, 예, 그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